자,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비록 집에서 봤겠지만 고생했고요. 이 나름대로 이 모의고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3학년이 돼서 첫 모의고사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나의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좀 보고요. 어쨌든 시험을 보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결과보다 분명히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지? 라는 약점을 찾고 더 잘하기 위한 발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못 봤다고 지금 슬퍼하거나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이 총평을 잘 들어보시고 이후에 공부 방향을 잘 설정을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누구나 다 1등급이 될수 있다라는 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일단은 자, 우리 화법, 작문, 문법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이때 좋았다라는 건 화법, 작문은 자, 수능 거의 그대로를 반영했고요. 문법도 거의 까다로운 건 없었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긴 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보기 지문이 좀 짧았다. 그래서 수능 때는 조금 더길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보다는 주어진 보기와 같은 조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융합적으로 여러 영역이 합친 부분, 융합적인 그 문법적인 개념들을 응용,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물었기 때문에 문법 공부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나름 잘 냈다고 보여집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크게 융합은 없었고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고전시가와 수필 정도만 융합이 있었고 나머지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빨리 풀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문학은 정석대로 나왔고 수능하고 유사했다. 오히려 수능보다는 훨씬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독서 영역인데, 독서 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좀더 길어졌는데, 독서 출제 원칙을 조금 못 지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 지문이 나오고, 경제나 법, 결합된 지문이 나오고, 과학, 기술 지문이 합쳐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거를 배제해버리고,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 이렇게 출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재심은 선정에 일단은 실패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문들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 경제나 특히 과학 지문에서 경제 지문에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 논리를 묻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확인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 똑같은 맥락으로 과학 기술인데 요 기술 지문에서 우리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 비트에 관한 또 이것도 역시 너무 계산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수능에서의 독서 영역은 정보를 많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정보 몇 개를 두고 그것들이 어떤 논리적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걸 묻거든요. 그런데 너무 계산 중심으로 정보 중심으로 묻고 해서 약간 이게 수능에서 벗어난 스타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을 한다면은 화법, 작문, 문법은 작년 수능 난이도에 비해서 좀 수월했고 그 유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문학도 역시 작년 정도 수능의 난이도이거나 조금 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면 여기에 경제하고 이두 지문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정보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간이 걸렸고 좀 짜증이 날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 요 과학하고 경제 지문을 뺀 나머지 기술 지문을 뺀 나머지는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어 이 모의고사의 특징이나 그 수능의 특징은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 공부 방향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일단은 문학을 최대한 빠르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문학을 15분 안 되면
20분이라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제 해설 강의를 잠깐 보신다면 자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고 처음 보는 작품일지라도 보기를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해석해내고 이게 답일까 아닐까라는 주관적인 또는 감으로 알쏭달쏭한 그런 상황들은 없어지게 하는 게 문학을 잘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학을 정리하고 아직도 암기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은 문학 공부 방법을 보기라는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그 기준 속에서만 사고하는 연습과 훈련을 꼭 해주신다면 따로 정리 암기하는 그런 수고로움과 그런 것들은 줄어들 겁니다. 명심하시고 그런데만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건 독서죠. 우리 독서는 요번에 출제는 잘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지문 또는 여러분들 6월 또는 9월 수능 지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으로 잘 쓰여진 글은 수능이고요. 그 다음이 6구고 그 다음이 평가원이고 그 다음이 사설 모의고사예요. 근데 지금처럼 여기에 우린 6구 수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글읽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 글읽기 연습이란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기라는 객관적인 기준 속에서만 내가 해석을 하듯이 독서 영역에서도 첫 단락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첫 단락에서 설정한 범위와 순서대로만 생각하면서 본론을 읽어나가고 서론의 기준에 필요한 단어들, 필요한 문장들을 선별하고 다음에 뭐가 나올 거라는 추론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독서도 배경 지식이나 문장 집착 독해를 해서는 절대 수능날 답을 잘 맞출 수가 없어요. 문장이 들어왔다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논리적 독해를 하라. 기준에 맞춰서 내가 빠르게 지식이 아니라 내가 글쓰기 논리상으로 자 이 글이 나오면 뒤에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게 핵심이고 이건 이게 범주야 라고 글쓰기 논리에 따라서 읽기 연습을 반복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독서 영역 기출 문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읽기 연습 반드시 해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눈 뜨면 독서 읽기하고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내용을 우리가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 글이라는 게 처음에 읽으면 문장에 집착하게 되고 그 문장을 넘어서 이제는 전체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구조를 보기 위해서 한 제시문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전체 논리적 구조 파악을 위한 독해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법 작문은 비문학 독해하고 똑같습니다. 대화로 된 비문학이고 연설문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문학 독서 읽기 서론을 기준으로 독서 읽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화법 작문을 하면 되고 빨리 푸는 방법은 읽어가면서 동시에 문제를 푸세요. 특정한 단락 A가 나오면 A 바로 풀고 자 기억나면 기억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원리를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같은 경우도 단순히 내용들을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암기보다는 이것들의 근원적인 개념들을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거든요. 그걸 명심해서 문법도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 암기하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융합된 문제를 풀어가는 힘 이걸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슬픔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한다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른 공부 방법을 찾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수능날까지 이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1등급,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도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